그러면 이제 이게 내재 가치를 알면은 아 이게 지금 버블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네. 내재 가치에서 120% 이상 벗어나면은 네. 일단 저는 버블로 간주하고 외국의 네. 일부 학자들도 네. 네. 일단은 그 본 가치에 네. 20%를 오버하면은 네. 버블이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봐도 20% 이상은 조금 집값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10억이 내재 가치다 보면 20%면 2억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2억이면 2억이 그 차익이라는 얘기인데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예, 아이스크림 하나 파는데 뭐 20% 30% 남기는 거다고 집 하나 팔아가지고 다르죠. 20% 남기는 거다고는 네. 이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럼 혹시 버블이 언제 꺼질지도 혹시 연구가 되셨나요? 그것을 예측하는 네. 것은요. 네. 부동산이 오른다 내린다고 예측하신 분들은 네. 다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네. 아무도 정확한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제가 그쵸. 20년 동안 전문가들 네. 예측한 거를 신문 스크랩을 해서 다 네. 봐요. 네. 보면은 네. 한두 사람은 운 좋게 맞춰요. 그쵸, 그쵸, 예.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또 헛발질하고 네. 다 그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몇 분들을 아주 이제 그 어떻게 잘 깊이 있게 연구하신 분들 몇 분들은 그래도 네. 어느 정도 정확하게 보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말은 사실 잘 안 들으려고 그러죠. 예측은 거의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고요. 네네네. 예측은 어떤 정부 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봅니다. 근데 정부가 집값을 조정하려고 네.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정책을 썼는데 네. 예, 사람들 심리가 네. 정반대로 가버리면 네. 예, 효과를 못 보죠. 그쵸, 그쵸. 예.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부는 네. 배와 사공이라고 봐요. 배와 사공. 네네. 노를 조금 마음대로 갈 수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갈 수 있는데 네. 민심은 강이에요, 강. 아, 네. 심리는 네. 바람이 심리. 아, 그러네. 네. 예, 아무리 정부와 사공이 가려고 하는데 바람이 반대로 보내버리면은 밀리게 돼 있습니다. 네, 예. 아, 비유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네. 예, 정확한 비유가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민심을 못 읽으면 네. 지금 부동산 정책을 정부에서 쓰려면은 네. 부동산 전문 심리학자들 한 몇 명 데려다가 네. 공청회를 열어서 네. 인간의 심리부터 네. 조사하고 공부하고 정책을 펴는 게 지금의 올바른 정책이 나온다고 저는 봐요. 예. 심리를 잘 알아야지 부동산을 잡을 수 있군요. 심리는 네. 곧 심리를 안다는 것은 네. 가장 집이 쌀 때를 안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평가되는 시점, 바닥이 언제냐 이걸 아는 거죠. 아, 예. 그 이제 최근에 이제 신문 기사를 보면은 뭐 예. 영끌족 많이 나왔잖아요. 예. 실제 이제 최근 2, 3년 동안 그 영끌족들의 부동산 거래도 많이 하셨죠. 영끌족들은 저는 영끌족들이 오면은 네네. 우리 집사람이 이제 가끔 네. 옆에 있다가 네. 입 아프게 뭐 저렇게 설명을 많이 해주냐고 가봐 그냥 설명해주면 나가면 끝이에요 그러는데 네. 집을 사지 말라고 저는 최근 19년부터는 네. 집을 내지가라면 사지 말아라 아파트는 사지 말아라 네네네. 차라리 네. 지금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네네. 저축을 해서 종잣돈을 좀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네네. 언젠가는 저평가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네, 네. 5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내년이 네. 될지 모르겠지만 네. 올 것이다. 그때 네, 네. 그때 잡아라. 그게 답이거든요. 근데 이제 네. 요즘 젊으신 분들이 좀 네. 고집이 있긴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부모가 와서 집을 사달라고 왔어. 우리 아들이 하도 네. 저기 아파트를 원하니까 네, 이번에 네. 취직도 됐고 월급도 나오고 네. 대출 이자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아, 사장님 하나만 좀 소개해줘. 그래서 네. 차라리 그러려면 현재 아주 집값이 저평가되어 있는 네. 빌라를 사라. 이거 하면 원금은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원금 보전한다 그러면 네. 원금의 배는 남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게 양이 안 차죠. 그쵸, 그쵸. 젊은 분들은 네. 근사한 아파트를 그쵸, 말해요. 그쵸, 그쵸. 그래가지고 서울 근교에 어디 뭐 파주나 뭐 저기 남양주나 이런 데 아파트를 보러 가다가 네. 안 되니까 뭐 저기 지방에 가서 또 막 네. 보고 계약을 하고 와버려요. 아버지 뭐
어차피 상속할 거 네. 저한테 미리 주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가서 계약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땅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에 예, 비싼 가격의 아파트를 사면은 나중에 반드시 그건 반토막이 나거나 네네.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3분의 1 토막 난다는 걸 상상해 보셨어요? 3분의 1 토막이요? 예. 그렇게까지 나요? 버블 세븐 옛날에 2006년 네. 7년도 그때 버블 세븐 지역이라고 있었어요. 네네네. 들어보셨죠? 네네네. 강남 쪽에 주로 네, 형천 뭐 있고 뭐 이렇게 용인도 예, 들어갔어요. 예, 예. 근데 용인이 나중에 3분의 1 토막 난 집들이 꽤 있어요. 그것도 그거는 그 당시에는 그냥 네. 급강하로 떨어져 버린 거죠. 지금 또 그 가격이 용인 지역이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까 네. 이제 그 가격을 회복을 했어요. 2006년 버블 때 가격을. 네, 네. 그것도 사실 조금 지금으로 보면은 네. 위험할 수도 있다고 봐야죠. 그럼 작가님은 그 공인중개사시잖아요. 예. 그럼 계약을 성사시켜 돈을 버시는데 예. 연결적들이 오면은 계약을 오히려 만료해야 돼요? 아 저는 네.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네. 항상 그래요. 네. 내가 우리 가족들 사주는 것보다 네. 120% 정도 신경을 써줘야 된다. 이게 수수료를 네. 챙기기 위해서 네. 이게 계약을 하면은 네. 손님이 다 떨어져요. 네. 한 사람이라도 네. 재산이 증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게 결국은 그분들이 우리 부동산 위치가 굉장히 안 좋아요. 네. 근데 우리는 한 70%, 80% 손님이 네. 소개받고 와요. 소개받고 그분들한테 가면은 네. 아마 설명을 잘 해줄 거다. 그러면 이제 설명을 있는 대로 해주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걸 한번 판단을 해봐라. 네네네. 저희들은 뭐 그 자리에서 막 이거 싸니까 사라. 네. 제가 그런 거 못해요. 본인들이 판단하게끔 네. 하고 정보만 주는 거죠. 아, 네. 그럼 이제 그렇게 뭐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끝까지 이제 뭐 같이 설명하시면서 네. 만류를 하실 거 아니에요? 연결적으로 오면은. 네. 그러면 한 10명 중 몇 명이 그래도 계약을 하세요? 이제 이게 부동산이 좀 저평가돼서 어느 정도 네. 상승 여지가 있을 때는 네. 그때는 뭐 한 절반 정도는 계약을 한다고 봐야죠. 네. 근데 이제 네. 그렇지 않을 때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네. 제가 아파트를 사주 계약을 해본 게 조금 깜깜해요. 뭐 한 달에 한두 건씩은 하지만은 네. 그렇게 옛날 같이 그렇게 뭐 한 1년 전 그 전 같이 네. 많이 하고 그러진 않죠. 네. 그게 이제 작가님 만류를 해서 이제 계약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은 만류를 해서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럼 네. 예, 제가 밀면은 되죠. 아 이거 있으니까 삽시다 그러면 네. 아 그분들 사겠죠. 그렇죠. 사겠죠. 그 이제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버블이 낀 상태에서 연끌 하시는 분들을 보실 때마다 네. 어떤 생각이 주로 드세요 좀? 좀 안타깝죠. 그거는 아니 내 자식 같은 네. 분들이고 네. 또 내 동생 같은 네. 분들이고 근데 네. 그 일단 연끌 사면서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네. 그 대출을 이제 최대한 받잖아요. 네, 그렇죠. 대출이 사실은 네. 부동산이 저평가돼 있을 때는 네. 그냥 그때는 연끌해야 돼요. 네. 그때는 뭐 엄마 돈, 뭐 할아버지 돈, 친구 돈 다 빌려도 상관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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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은 네. 은행 돈도 빌리시면 안 돼요. 지금은 원금 보존이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예. 이게 연끌도 거꾸로 해야겠네요. 예. 남들 안 할 때 하고 남들 할 때 안 하고. 그러니까 네. 제가 오직 했으면은 네.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네. 책을 대충 쓴 게 우리 집 진짜 가격은 얼마일까 그걸 처음에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그 책을 읽어보니까 네. 아. 그 당시 책을 읽고 네. 나를 믿어준 사람들이 투자를 했으면은 네. 전부 부동산 갑부됐겠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몇 년 됐으신 거예요 그 책을? 2015년도. 와. 2015년도에 그때는 진짜 다 저평가됐을 거예요. 그때는 네. 뭐 신축을 사도 그때는 그러니까요. 지금 그 뭐 예 미치지는 않았으니까 신축을 샀어도 원래 저는 뭐 이제 신축 같은 거는 네. 약간 고평가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추천을 잘 안 하거든요. 네. 신축도 이제 어떤 진짜 바른 업자가 싸게 분양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땅을 싸게 샀는데 네. 그
지을 동안에 땅값이 올랐는데 이 업자가 오르지 않은 땅값을 계산해서 아. 자기들은 적정 마진만 받고 파는 신축이 있어요. 오, 네. 예. 네. 또 그 한 100평, 뭐 50평 뭐 이런 단위로 재건축을 하는 경우. 네, 네. 이런 경우도 이제 건축업자가 가지고 있는 물량 네네. 이런 거는 진짜 아주 싸게 나온 경우가 있죠. 이런 거는 또 이제 해줄 수 있지만 네네. 그 외에 이제 이거를 땅을 사가지고 전문적으로 팔기 위해서 네. 하는 거는 사실 건축 단가 안에 마진이 다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많은 마진을 남겨버리죠. 그게 다 누구 돈이겠어요? 누구 돈이에요? 다. 네. 내 돈이 들어가는데 네. 먹는 사람은 다르죠. 근데 나중에 그게 그 올라가기 힘들죠. 시간이 꽤 오래 걸리겠죠. 또. 많이 걸릴 수도 있고요. 네. 그냥 못 갈 수도 있나요? 아니 그냥 네. 원금 손실 보고 네. 처분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아, 그래요? 경매 당하신 분들도 많고. 아... 예. 제일 무서운 게 네. 경매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아 여기까지 작가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도대체 그 내재 가치가 뭐냐 되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내재 가치가 뭔가 작가님 말씀은 내재 가치라는 게. 내재 가치는 네. 쉽게 얘기하면 이제 버블이 끼지 않는 건데 내재 가치는 네. 그 물건의 네. 본질적인 가치죠. 벌써 몇백 년 전에 얘기지만 그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도 네네. 자연 가격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모든 가격은 자연 네. 가격을 기준으로 네.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지만은 네네. 결국은 자연 가격으로 돌아온다. 근데 그게 진리인 것은 네. 지금도 그 말이 여전히 유효하다 얘기죠. 우리가 예를 들어 공원에 산책을 하는데 네. 개를 강아지를 데리고 이제 산책을 하잖아요. 네네네. 강아지는 한 10m 앞서가다가도 또 10m 뒤로 가고. 그렇죠. 근데 집에 오면 어디에 있어요? 집에 있죠. 난 옆에 네네네. 있죠. 예, 네. 똑같습니다. 이 가격도 올랐다 내려갔다 하면서 네. 결국은 항상 내재 가치를 중심으로 인간의 심리가 어떠느냐, 시중에 자금이 얼마나 많느냐에 따라서 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금리가 올라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네네. 이제 금리는 네. 뭐 금리가 비쌀 때라도 네. 이 내재 저평가 돼 있을 때 사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네. 고평가 된 걸 사가지고 네. 이게 금리가 올라 버리면은 네. 그거는 버티기가 어렵죠.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부동산의 내재 가치는 땅값과 건물값. 땅값과 건물값. 네, 그거죠. 땅 가치. 땅 가치와 땅 가격은 또 다른 건가요? 완전히 다르죠.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예술은? 그건 뭐 배로 차이 날 수가 있어요. 이제 땅 가격은 거래된 네. 가격이고, 한 네네. 평당 얼마에 거래된 네네. 가격이고, 아, 네네. 가치는 네네. 이렇습니다. 이게 네네. 땅이 10평이 네네. 있으면, 네네. 어떤 땅은 건물을 30평을 지을 수 있고 네네. 어떤 땅은 13평밖에 못 지어요. 네네네. 최근에 내 주변에 우리 망원동 주변에 바로 건축할 수 있는 땅이 4,500만 원 주고도 가거든요, 가격이. 네네네. 근데 2,300에 내놨어요. 근데 매매가 안 돼요. 네. 왜요? 용적률이 안 나와요. 아... 이게 10평당 네네. 한 13평도 나올까 말까 해요. 아... 땅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네. 그 건물을 못 올린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땅이 어떤 건 5평인데 네. 땅값이 예를 들어서 네. 5평이면 평당 한 5천 잡고 5, 25, 2억 5천인데 네. 어떤 건 10평인데 네. 2억 5천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네. 결국은 5평짜리가 네. 10평짜리보다 비싼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이게 땅 이제 가치죠. 이게 대지 평수, 요즘, 재건축이나 이런 네네. 걸, 아니면 빌라나 이런 걸 사시면서 네네. 묻는 분들이, 네. 대지 지분이 몇 평이에요, 그래요. 그쵸, 그쵸. 그러면 참 저는 답답하죠, 이게. 네네. 왜냐하면 이분들은 무조건 대지 지분만 보고 집 사겠다는 거예요. 네, 그쵸. 그래갖고, 그런 식으로 집을 이제, 산 사람들이 2007년, 8년, 9년도에 네. 엄청난 피해자가 많이 양산이 됐죠. 예. 땅 가치만 보고 샀는데, 네네. 나중에 집값이 한 2억 5천 주고 샀는데, 네. 1억 5천에도 매매가 안 돼요. 원인 분석을 해달라고. 네. 아니, 요 땅 가치가 없는데요. 이 땅은, 지금 선생님은 네. 10평으로 주고 샀는데, 네. 제가 계산해보니까 저건
요거는 한 6평 가치도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니, 등기상이 10평인데요. 네네. 등기상 돼지 지분은 네. 별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럼 어떤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전부 건물의 종류나 형태별로 네. 이제 다를 수가 있는데, 네네. 이제 빌라 같은 거는 재건축은 네. 따로 이제 우리가 돼지 가치를 분석을 하는데, 네네. 재건축 할 거는 네. 일반적인 대체적인 가치는 빌라는 총 사용하는 면적이 있어요. 네네. 제일 중요한 게 확장 면적이에요. 확장 면적. 이게 나는 우리나라 법을 왜 이렇게 만드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데. 네네. 확장 면적은 설계도에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나오면은 네. 공부상에 표시해 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거는 허가 받고 그냥 거짓말 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그렇죠. 왜냐하면 확장 면적이 한 평인데 다섯 평이라 그래도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죠. 한 평도 없는데 확장이 네. 좀 됐습니다. 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죠. 확장 면적을 저는 공부상에 표시해 줘야 된다고 돼요. 근데 표시가 안 돼요. 네네. 그럼 지금은 부동산을 싸게 빌라 같은 거는 싸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확장 면적이 정확하게 몇 평이냐를 아는 것이 핵심이에요. 네. 왜 확장 면적이 왜 핵심이에요? 요즘은 네. 그 발코니 있잖아요. 네네네. 발코니가 2006년도 6월까지는 불법이었어요. 확장이. 네네네. 근데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 돼버렸어요. 네네네. 근데 요즘은 설계를 어떻게 나오냐면은 네. 방에 네. 발코니 반 네. 방 반. 네네. 발코니 확장을 하면 안 하면은 네. 방이 반쪽. 네네네. 그러면은 집이 팔리겠어요? 안 팔리죠. 다 확장을 해요. 네네. 그래서 이게 확장된 면적 때문에 네. 실제로는 용적률이 뭐 예를 들어서 한 250%인데 전부 아무리 좋은 땅도 300% 용적률이 적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네네. 공부상에는 199.9%로 나와요. 아. 예. 네. 그래서 빌라는 실제로 네.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몇 평이냐. 확장 면적, 네. 공용 면적, 네. 또 내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 네. 네. 다 합친 면적을 나누는 게 돼지 가치. 아. 우리나라 용적률이 200%가 기준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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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서울은 대부분인데 네. 네. 거의 200%라고 보면 맞습니다. 표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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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아파트는 간단해요. 돼지 가치가. 네. 아파트는 그 평형 내는 게 이제 거의 법제화돼 있어가지고 이, 그 서비스 면적은 빠지지만 네. 공용 면적, 전용 면적 플러스 하면은 네. 그 평형이 나와요. 평형 나누기 2로 해서 네. 그 땅 가치를 계산하죠. 아. 32평형 그러면 네. 대지 가치는 16평. 빌라는 다 면적이 사용하는 면적이 20평이다. 네네. 그러면 대지 가치는 10평. 이게 핵심이죠. 아, 그러니까 이제 예. 빌라를 이제 우리가 이제 내재 가치를 계산할 때는 예. 내가 사용하는 모든 면적을 다 더해서 그걸 예. 나눠준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공용 예. 면적, 네. 또 사용하는 면적, 네, 전용 면적, 확장 면적, 뭐 서비스 면적 다 포함해서. 근데 확장 면적, 서비스 면적 이게 다 표시가 돼 있나요? 공부상 안 돼 있잖아요. 서비스 면적이 안 나와요. 그럼 그거 이제 어떻게 아파트도 서비스 예. 면적 이게 서비스 면적이라 그래가지고 공부상 네. 표시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옛날에 만들어진 법인데 네네. 지금은 아마 이 법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서비스 면적은 젊은 영끌들이 네. 제일 넘어가기 쉬운 수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 등기상에는 네. 뭐 10평인데 네. 거기 가면은 18평, 그쵸. 20평이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대개 보면은 5평, 6평 이상 확장되기가 사실 어렵죠. 네네. 그러면 이분들은 가서 자를 다 가지고 재보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그 있는 거죠, 그냥 그 발을. 계산할지도 모르잖아요, 네네네. 사실. 네. 저도 가면은 이제 이 줄자를 가지고 갑니다만. 아니면은 건물 전체 면적을 재봐요. 네네. 근데 거의 대지의 60%가 전체 면적이. 그렇죠. 한 층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이제 재보는데 네. 일반인들은 네.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게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하죠. 예. 예. 근데 어떻게 이게 가격이 싼지 비싼지 네. 내재 가치 계산 못해요. 정확한 확장 면적을 모르면.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네.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 가면은 네네. 평면도를 떼달라고 떼줍니다. 아, 평면이 나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아. 집을 사기 당하지 않고 살려면 네네. 평면도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해갖고 실제 면적을 좀 봐야 돼요. 아.
그렇게 해서 내재 가치를 계산하면은 네. 정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예. 판매는 그 아무나 뗄 수 있는 건가요? 그냥 주인만. 주인만? 예. 그럼 이제 그럼 계약을 이제 거의 할 때 돼서 이제 떼달라고 해야겠네요. 계약하기 전에. 그렇죠. 계약하기 브리핑 전에 받을 때 네. 보고 내가 계산을 해야죠. 예. 예. 아, 예.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뭐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건데 네네. 이게 이제 네. 그렇게 가야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정당한 가격을 주고 사야 되니까 네. 적정한 가격. 뭐 작가님은 이제 뭐 소개하거나 거래하시는 가실 때는 이걸 다 떼달라고 해서 계산해 보시는 건가요? 저는 사전에 미리 가서 다 재보니까 아, 그리고 직접? 공부상으로만 네. 가지고도 네. 저는 그 계산을 할 줄 알아요. 공부상에 보면은 네네네. 책에 보면 나와요. 이 계산하는 법이 네네. 그 실제 건축 면적과 네. 공부상의 면적이 따로 또 그건 또 표시돼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네.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정확합니다. 아, 예. 그 아까 전에 처음에 이제 공급의 탄력성 잠시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 공급의 탄력성이라는 게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이걸 무시하고 투자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공급의 탄력성은 네. 이제 저 미국에서는 주로 이게 많이 쓰는 용어인데 네, 네, 네. 우리나라에서는 공급의 탄력성이라는 용어를 쓰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탄력성을 쓰는데 엉뚱한 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제가 보는 탄력성은 뭐냐면 네, 네. 수요가 있으면 네, 네. 바로 집을 지어서 공급하는 게 탄력성이라 그러는데 그 기간이 빠를수록 탄력성이 좋다 그래요. 탄력성이 좋다는 네. 얘기는 네. 집값이 고평가 될 가능성이 많다. 고평가. 반대로 탄력성이 네. 안 좋다. 네. 집값이 네. 빨리빨리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네, 급격하게 올라가지 네.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네네. 공급의 탄력성이 좋은 지역에 네. 이렇게 이제 이런 뭐 버블 시기에 네. 사면은 네. 거의 떨어진다고 봐야죠. 예. 계산을 해보니까 네. 저 책에도 그 소개가 됐는데 탄력성에 네. 대한 그게 79페이지에가 나와 있는데요. 네네네. 500만 원짜리 땅을 사가지고 네. 수요가 많으니까 네. 2,500만 원 땅값을 계산해서 분양을 했어요. 네네네. 했는데 네. 한 4~5년 지나서 네. 이제 이 수요가 좀 잠잠해지잖아요. 심리가 네. 잠잠해지면은 원위치 돼요. 네. 그러면은 이 땅값은 다시 500이에요. 그러면은 네. 아파트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오겠죠.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때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이 미끄럼틀이 네. 사정없이 미끄러지면은 네. 내재 가치에 네. 쓰지도 않고 그 이하로도 떨어져요. 그게 무서운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서울에, 네. 서울 주변 근교 지역이 아마 2016년, 7년 일때는 2012년부터 2016년, 17년 사이에는 네. 이런 가격이 형성됐을 걸로 봐요. 예.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내재 가치 대비해서 그 네. 미끄러질 때 네. 그게 이제 보통 20% 정도 빠진다는 말씀이시죠? 이 내재 가치에서 네. 20% 정도 빠진다는 그것도 답이 없어요.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럼 가장 많이 보신 건 몇 퍼센트까지 빠졌던가요? 제가 볼 때는 한 30% 이상 빠지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30% 이상. 네. 그럴 때는 아예 그 수요 자체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때는 그럼 팔려는 사람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팔려는 급한 사람은 팔죠. 대출이 많거나 네네네. 갑자기 뭐 압류당할 처지 있거나 네네네. 예.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아... 안 사죠. 예. 매수세가 실종되고. 예,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이제 전세값이 네. 매매값보다 비싸고 막 그러죠. 아... 근데 왜 안 사냐 그러면 네. 아,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다 그렇게 얘기하죠. 아... 예. 맞습니다.